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조이현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고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. 혹시 저와 함께 초콜릿 같이 만들어 볼까요? 네. 네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초콜릿 만들어 볼게요. 빼빼로 먼저 해볼게요. 세 개 먼저 해봐야겠다. 블루. 여기 아래는 호일이 깔려 있습니다. 종이 호일. 혹시 바닥에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. 아, 안 돼. 아, 완전 이상해. 저 최근에 마트에 가서 그 얼초 아시나요, 여러분? 재밌게는 했는데, 이거 금방 굳네, 초콜릿이라서. 되게 재밌었는데, 약간 망쳐가지고. 진짜 빨리 굳는다. 홍약을 붙여서 해봐야겠다. 아. 남라라면, 만들어 하는 건 부끄러워 할 것 같고, 사줬을 것 같아요. 그 대신, 이렇게 이쁜 초콜릿 안 돼요. 파는 기본, 이런 거. 하셨을 것 같아요, 수혁이한테. 어떻게 점점 할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. 아니, 괜찮나? 초콜릿이 빨리 굳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붙네요. 됐다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하나 완성. 아, 우선 인스타 팔로워나 이런 것들로는 되게 많이 실감이 나고, 또 저희 지금 우리 학교는 배우들 단톡방이 촬영 때부터 있었던 게 아직도 있거든요. 근데 배우들이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. 1등 했다 이런 것들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. 재밌었던 에피소드? 저희 막내 지후 배우가 치킨을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저희가 저녁 시간이나 밥 시간 때 치킨을 진짜 자주 시켜 먹었었어요, 배우들이랑 대기실에서. 근데 이 굳었나 봐요. 벌써. 오. 제작 발표회 때 1회부터 3회까지 팬들이랑 같이 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추첨을 해서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고 이런 콘텐츠를 넷플릭스에서 했었는데, 그때 제가 공부를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좀비 사태 일어나도 저렇게 공부하니까 의대 가가지고 윤복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댓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의대 가려고 남나가 공부한 것 같아요. 너무 성공적인 것 같아요, 저 지금 하고 있는데. 저는 보라색이나 파란색 이런 종류를 좋아하는데, 만약에 옷을 입는다면 검정색이나 하양색을 많이 입습니다. 아니, 베이지톤? 근데 제가 방금 빼빼로 3개 한 번에 만들었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그쵸? 조그만 거를 만들어갖고 먹어봐야겠다. 아, 이게 진짜 신기한 게, 원래는 제가 ISFP예요.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촬영했을 때 검사를 다시 해봤었는데 그때 ISTP가 나왔었어요. 근데 촬영 끝나고 다시 ISFP로 돌아왔어요. 약간 메소드했나? 배우들도 엄청 신기했어요. 제가 배우들 앞에서 했었거든요, MBTI 검사를. 역시 언니 그럴 줄 알았다고 이러면서. 맛있는 것 같아요.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먹고만 있네. 어쩌지? 이상해. 어머머. 이건 별로 안 이쁘니까 자랑 안 해야지. 이렇게 빼놔야지, 안 이쁘니까. 그러면
이제 빼빼로 말고 초콜릿으로 넘어가 볼래요. 빼빼로의 흥미를 잃었어요. 바로 초콜릿 다시 만들어 볼게요. 이미 너무 이뻐가지고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하긴 한데 직업이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건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비슷한 초콜릿들을 모아서 한 번에 공장처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 개를. 저는 민초단입니다. 근데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어쩔 때는 좋아하고 어쩔 때는 별로 안 내킬 때도 있고 하는데 주면 먹습니다, 민초. 이상하네. 이상할 땐 데코로. 더 이상하다. 오마이갓. 이것도 그냥 이렇게 빼빼로처럼 해야겠다. 그러면 좀 이뻐지지 않을까요? 색깔을. 어머머. 어떡해. 이상하다.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재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. 진짜 닮은 것 같아요. 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. 여기다 그려야겠다. 제 주변 지인들이 저를 그릴 때 어머머머. 이렇게 그리거든요. 제 입이 이렇게 숫자 3을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다고.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저를 그릴 때 조이언 그리기 진짜 쉽다고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농담곰도 약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닮은 것 같아요. 저는 좋아요. 괜찮죠? 파는 거 같죠? 이렇게 딱 굴린 다음에 초코가 녹기 전에 팍! 오! 잘했다. 한번 해볼게요. 제일 이쁜 거. 짠! 이거를 오! 이렇게 쏙! 오, 근데 이렇게 또 포장해놓으니까 또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. 두 개씩 해야겠다. 이게 또 비닐, 또 이렇게 쓰레기 많이 나오면 안 좋으니까 한 번씩 넣어줘야 돼. 우선 제 주변 분들은 아무래도 저랑 지인이다 보니까 또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라가 제일 멋있다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요즘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남라가 안쓰럽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반응 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. 마지막 초코까지 이어서 3개씩 나눠서 담아볼게요. 이쁜 것들 이렇게 빼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나씩. 아 근데 이거 어쩌죠? 별로인 것들의 모임인 초콜릿인데 이거 당첨. 아 그럼 이것도 공평하게 이렇게 하나씩 해줘야겠다. 이거 봐봐요. 이쁘죠? 왜 이렇게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지? 반만 리본으로 묶을게요.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갈색을 좋아해요. 얘기해주고 싶었어요. 맞다!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좋아하는 색깔에 제가 갈색을 좋아해요. 갈색 펜도 진짜 많고 제가 대본 정리할 때 갈색 펜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. 갈색 펜을 써야 글씨도 더 잘 써져요. 그런 게 있어요, 제가. 갑자기 생각났네. 전 갈색을 좋아한답니다. 오, 됐다! 오, 이쁘다, 이쁘다! 역시 갈색! 아, 이제 갈색이 너무 예뻐요, 진짜. 저는 이거 좋아요.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너무 이쁘게 만들지 못해서 누굴 선물하기도 참 죄송하지만 제가
제가 이렇게 그래도 정성껏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두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회사 선배님들 정우성, 이정재 선배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결과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, 선배님들.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선물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많은 영상들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도 너무너무 즐거운 초콜릿 만들기였습니다. 그러면 안녕!